세홍이가 소개하는 4월 넷째 주 세종시 문화예술 소식. 첫 번째 교육 소식, 네 번째 여밀락 아카데미 수업이 찾아왔어요. 4월 25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박연문화관 문화강좌실에서 미술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다음으로는 공연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창작가 곡의 아름다운 울림. 세종시 창작가 곡음악회 선물이 4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세종예술의 전당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연 소식, 류세종 오페라단이 선보이는 가족 오페라 사랑의 묘약이 4월 27일 오후 5시 BOK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무대와 객석이 공존하는 무경계 공연 디깅 라이브 세종이 시작됩니다. 일곱 번째 에피소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공연이 4월 27일 오후 7시 세종음악창작소 누리락 공연장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누리집을 참조해주세요.